어제 중대본회의에서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3만 명입니다. 그중에 집중관리군도 22만 2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7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필요한 대면 진료를 좀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입니다.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했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 지정을 해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진료 시에는 별도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분리하거나 또는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의료 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 치료자에 대한 외래 진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그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는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계 그리고 지자체 설명 그리고 안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